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문가 모두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LG 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성현 전문가는 신라섬유 주목하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모트렉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서진 시스템 관심 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영 전문가는 2차전지 관련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오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우성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오늘 장 어떻게 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미국 시장과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월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3분기 GDP가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출발 자체는 1% 정도의 낙폭을 키우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 전환한 이유는 사실 뭐 큰 이슈라기보다도 저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기 때문에요. 오늘 한국 증시도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올지에 대한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지금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이 크게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의 반등 또한 뭐 큰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섹터별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코로나19의 팬데믹 끝이 났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백신주가 급락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흐름인데요. 물론 백악관에서 그렇다고 해서 긴급 선언이 좀 달라진 건 없다라고 또 반박 기사를 좀 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그로 인한 백신주들의 하락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는 빅위크라고 해가지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더라도 우리가 안도할 수 없는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우성현 전문가님. 자,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세가 지금 16사롭지가 않습니다. 국채 금리 폭등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3.5%까지 돌파를 했는데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초 약세 흐름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여전히 하방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금요일 날 개파락했던 부분을 메워주는 모습에 반등하면서 마감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미국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과 또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에 대한 경계감이 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미국의 2년 만기 국채금리도 장중에 3.97%대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4%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장중에 3.5%를 웃돌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시장에서 경기 침체 징조로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계속해서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시장이 좀 급락을 보인 이후에 약세장 랠리를 견인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지난 13일 8월 CPI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면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미국 경제학자들 서베이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4에서 5%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왔고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는 시기는 이제 빨라도 2024년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8.3% 오르면서 물가 압력이 좀 전방위적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리를 4%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통제를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심화가 됐고 경제학자 설문 결과 약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2023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시기에 미국의 실업률이 5에서 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중 갈등 우려까지 좀 재점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부터 연준의 9월 FOMC가 진행이 되고 있고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좀 전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치와 당장 나오는 결과보다는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 발언과 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를 나타내는 점도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월 이후에 비둘기파적인 의원들이 대부분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하면서 긴축적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나온 점도표에서 최종 금리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에 기존보다 상향된 적정 금리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하방에 대한 충격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미증시 영향과 또 나스닥 선물 지금 현재 향승 영향으로 반등을 회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시장 자체가 하방이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반등 시에는 주식 비중 축소 또 현금 비중 확대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의 국채 금리 인상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가운데 FOMC 이후에 점도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지난 9월 13일에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번 13일 이후 말씀드린 이후에 8% 상승을 했다가 2차 또 눌림목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여전히 또 관심권에 또 열어놓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광학솔루션과 기지속판, 연장부품 사업기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좀 광학솔루션 쪽, 카메라 부품 쪽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점은요. 어제 애플의 상승세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의 예약 판매에서 지금 고가 라인인 프로를 예약을 좀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좀 애플에서 박스폰에서 생산 라인을 좀 교체를 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애플 아이폰 14의 생산 라인을 아이폰 프로로 변경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현재 프로의 매출 비중이 커져가고 있고 점유율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14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차이는 카메라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으로서는 프로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광학솔루션의 매출 비중은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 접근이 가장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BH, LG 이노텍의 모든 하반기 매출이 5조가 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 실적을 좀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LG 이노텍의 기술적 흐름들을 살펴보면 작년 연말쯤에 상승을 한 이후에 올해는 거의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점은 좀 내려가고 저점을 좀 가져가는 수렴 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 좀 에너지가 좀 수렴돼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33만 원 하단권, 박스권 하단에 대해서는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발맞춰서 매출 기대감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향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LG 이노텍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우성현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주로 가져온 종목은 신라섬유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오늘 관심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제주은행에 대한 피드백 잠깐 드리자면은
목요일 제시 이후에 어제 20%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범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보유자분들께서는 단기 차익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비중 절반가량은 익절 수익 챙겨두시고 7,600원 라인 전량 익절 포인트 잡고 하방으로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확인하시면서 1만 원선까지도 익절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관심주 신라섬유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기업적인 측면으로는 부동산 임대업과 또 휴대폰 판매사업, 또 폴리에스테로 직물 제조, 가공, 판매 등을 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종사의 주가 흐름은 사업적인 측면이나 뭐 업황과는 사실상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시장에서는 품절주 테마로 급락을 보이는 종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주은행을 말씀드리면서도 품절주 흐름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품절주라고 불리는 테마주들은 주식 발행량이 적거나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보유가 많아서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적은 주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하락장에서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급등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신라섬유 또한 상장 주식 수가 2,400만 주 정도 되는 주식인데 최대 주주가 약 62%가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은 약 38% 정도인 930만 주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라서 시장 급락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탄력성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섬유와 시장에서 커플링되는 종목이 양지사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양지사가 지수 하락과 함께 단기간에 200% 이상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신라섬유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 흐름 분석까지 좀 추가를 해보면 앞전에 매집해놓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급락 상태에서는 양지사에서 또 수급 이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지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신라섬유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주셨다가 가격 눌림 구간이 나온다면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는 2,250원에서 2,100원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00원에서 3,100원 라인, 손절가는 2,000원대 잡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라섬유까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